베토네이퍼, 베토네이퍼, 베토네이퍼. 베토네이퍼 여기 있습니다. 패턴된 웨이퍼는 가격도 비싸고 나노 스케일의 패턴된 웨이퍼는 그냥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구한다 해도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정도의 미세한 패턴이 잘 없어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패턴이 없으면은 당연히 질적으로 연구 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패턴 웨이퍼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서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길 통해서 구해서 우리가 나노 스케일의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설비 소재 기술팀 이정엽입니다. 패턴하이퍼 지원 사업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이용해서 소부장 설비업체, 연구소, 학교와 같은 실제 설비가 없고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패턴 웨이퍼입니다. 34번의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최종본이고요. 패터닝을 하기 위한 웨이퍼가 필요한 그런 협력사가 있는 반면 소재사나 설비사에서는 이렇게 브랑켓 웨이퍼, 패턴이 없는 웨이퍼를 브랑켓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얘에다가 패터닝을 입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죠.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균관대고요. 저는 플라즈마 공정 연구실 지유진입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는 패턴 웨이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패턴 웨이퍼 이용해서 증착 공정 연구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위에 물질을 쌓는 공정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패턴 웨이퍼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물질을 증착하면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패턴의 맨 윗면이랑 사이드랑 바닥 부분이 얼마나 두께가 균일한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패턴 웨이퍼가 도움이 되나요? 패턴 웨이퍼 이용해서 논문 두 편 정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통 구하기가 쉬워서 많이 사용하는데 삼성전자 패턴 웨이퍼를 사용하면 이렇게 깊은 패턴에서도 증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증착 장비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제가 석박 기간 동안 사용한 플라즈마 원자층 증착 장비입니다. 원자층 증착 공정의 경우에는 원자 단위로 한 층씩만 증착되는 공정이어가지고 컨포멀리티가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고 그걸 증명하는 연구가 꼭 필요해서 제공해주신 패턴 웨이퍼를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지금 패턴 웨이퍼 이용해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식각 연구를 하고 있는 이예주입니다. 저는 신규가스를 사용해서 SiO2만 식각하고 마스크는 식각 안 하는 고선택빛 식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60나노에서 200나노 정도 홀과 라인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라인이나 원하는 홀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균일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웨이퍼가 없으면 다음 공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아마 졸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후배 보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안쓰럽다. 내년에 졸업이라고. 졸업 언제 하지? 내년 아니요? 2월이요. 어? 아 뭐야? 아 내가 뭔지 아니? 구독? 좋아요! 미국이나 일본 대학에서도 저희같이 나노 스케일의 패턴을 가진 웨이퍼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같은 이 지원받은 웨이퍼로 얻은 결과로 선진국에 있는 대학 연구자들이 상당히 부러워한 입장입니다. 가능하면 현재 제품과 비슷한 그런 품질의 웨이퍼를 제공함으로써 소부설 협력사나 또 연구소에서 우리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이퍼를 만드시는 분들은 따로 받으시는 게 있나요? 패턴하이퍼는 연 2회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각 유관 부서에서 담당자 선발하여서 TF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만 치면은 한 25명 이상이 되고요. 업무 협조를 할 때는 7, 80명 정도께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따로 보상이나 이런 건 없고요. 패턴 헬퍼 지원사를 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굉장히 바쁘신 엔지니어들이 자기 시간 쪼개서 희생하고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회사 이익보다는 다른 산업체나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패턴 헬퍼 지원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